오늘 배우실 내용은 when과 while입니다. when과 while, 시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when, when을 배워볼 텐데요. when은 무슨 뜻일까요? 무슨 뜻이죠? 네, 맞습니다. 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는요, 언제보다는 뭐뭐일 때 또는 무엇을 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when은요, 앞과 뒤에 모두 다 올 수가 있습니다. 주의하실 점은요, 주절의 앞으로 왔을 때는요, 반드시 콤마, because와 마찬가지인데요, 콤마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. I was very smart when I was young.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매우 똑똑했어요. 이거를 when절을요, 바깥, 앞으로 오게 되면은요, when I was young, I was very smart. 이렇게 되죠. 그때 가운데 콤마, 콤마가 반드시 와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, while. while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while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? when과는 좀 다르게 while은요,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 기간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사건이 동일한 시간에, 동일한 기간에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 while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while 절에는요, 주로 진행형, ing형이 오게 되겠습니다. 우리 시제는 이쁘신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계시죠? 그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모르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while 또한 마찬가지로 when과 마찬가지로요, 주절의 앞과 뒤에 올 수가 있어요. 그럼 뭐가 와야 될까요? 그렇죠, 바로 콤마가 같이 따라와야겠죠. while 문장이 앞에 왔을 때는요, 뒤따라오는 문장 주절 앞에 반드시 콤마를 붙여야 된다는 거, 이건 센스가 되겠습니다. 이제 자,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.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a movie. 내가 영화를 보는 동안, watching, 진행형이 왔네요. 보는 동안 나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라는 뜻이죠. 영화를 보는 동시에 잠이 들었대요.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. 자,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그러면 when과 while은 뭐가 다를까요? 네, 맞아요. 차이점이 있죠. 시간과 기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.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, when은요, 시간적으로 길거나 짧은 행동을 오는 곳에 모두 다 올 수가 있어요.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킬 때도 나타나고요, 그럴 때도 사용이 됩니다. 하지만 while은요, 그렇지가 않아요.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요, 그냥 시간적으로 긴 행동이, 시간적으로 긴 행동이 언급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while입니다.